어, 이제 재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보는 모의고사죠. 근데 이제 쌤이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몇 가지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교육청 시험만 하더라도 이 평가원, 이제 앞으로 치르게 될 6월하고 9월 평가원에 비해서 뭐 난도도 낮고요. 그 다음에 어, 출제하는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. 문제의 밀도가 훨씬 떨어지고요. 어, 아무래도 문제를 출제하는데 드리는 공도 확실히 떨어지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면 좋으나 못 봤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이 걱정할 건 뭐냐면은 한번 틀린 거 있잖아요. 그 틀린 것을 정말 재밌게 여러분들이 하, 틀렸구나. 내내 요게 내, 내, 내 문제였구나.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게 루틴이잖아 그래서 오답 노트를 사셔서 거기다가 한 페이지에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거야 태그를 달아 3월 모평 그리고 몇번 문항 내가 여기서 깨달은 거를 일기 쓰듯이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제 해설할 때도 그렇게 해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디 지금 뭐나 이거 점수 안 나왔어 아우 나 이거 메가 인강 나한테 안 맞나봐 뭐 이러고 또야 이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. 오케 꾸준히 하셔야 돼요. 이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몰아서 하는 친구가 있어요. 여러분 운동 선수가 한달 동안 쉬다가 하루에 한 달치 운동량을 몰아서 한다면 그게 좋은 운동 효과가 나타날까요? 그렇지 않죠. 그렇죠. 꾸준히 해야 됩니다. 스님도. 매일 스쿼트를 하거든요. 아침에 30개 정도 하는데도 이 허벅지가 단단합니다, 벌써. 그럼 매일 하니까. 그냥 힘들어. 근데도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한 20번 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요. 일어나자마자 합니다. 침대에서 나오자마자.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. 이 해설 강의는 선생님의 커리를 따라왔다는 전제로 설명을 하는 것이니 부디 커리를 안 들은 친구들은 들으실 때 저게 무슨 말이지 하는 게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부분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시간 때문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 커리를 따라왔다는 전제로 해설할 테니까 그거는좀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에그 쌍지만 보면은 한지는 3월 모평치고는 제법 어려웠고요. 세지는 3월 몇평 모평치고는 좀 쉬웠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. 세지는 한지 낸 다음에 지쳐가지고 내는 거야. 이거 어. 그러니까 세지 선택한 친구들이 굉장히 그 꿀감옥인 것을 또 한번 느꼈을 겁니다.